단풍이 들어가지고 단풍이 빨갛습니다. 아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진이고 저기 옆에 건물은 저건 나중에 지은 건물입니다. 나중에 밭에 고추가 빨간 건 다 땄고 파란 고추 꽤 많네요. 이게 여기가 산이 해발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쪽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단풍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데 이 건물은 나중에 지은 건물인데 제가 옛날에 할머니 여기 살아 계실 때 제가 여기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세월이 꽤 오래 흘렀습니다. 저도 여기를 그렇게 자주 안 오는데 그때 번에 한번 왔었습니다. 왔다가 그날 막 뭐 안개 끼고 비 내리고 이래갖고 추워가지고 혼났어요. 아주 이 물이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물이 여기 참 좋아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십시오. 이 물이 물 좀 먹어야 되겠다. 나도 여기 물 먹어본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물이 여기 보자. 와 시원하다. 난 물 진짜 좋아요. 이게 저기 저 백두대간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저쪽으로 좀 가봐야지. 오랜만에 저도 먼저 번에 봄인가 언제 여름에 한번 왔다가 그리고 오늘 왔는데 오늘은 어젯밤에 여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지금은 해가 났어요. 그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영상을 좀 잘 찍어야 되는데 산이라 가지고 뭐 저기는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 기도하러 오신 분들 뭔지 언제가 그래 많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저는 아까 저분이 기도하면서 찍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기도하는 거는 찍지 말아야지.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와, 보십시오. 저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실화거든요. 실화 호랑이. 호랑이가 처녀를 물고 가갖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기다 모셔놨거든요. 그 여기 탑 쌓는 거가 탑 돌탑.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신령스러운 곳이거든요. 신령스러운 곳. 신령스러운 곳입니다. 벌써 낙엽이 떨어져갖고 무서워요. 무서워.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이제 기도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도. 여기도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저기 가면은 물이, 물이 엄청 좋은데, 여기가 까마귀가 많이 와요, 까마귀가. 오늘은 그래도 까마귀가 별로 많이 안 오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와보십시오. 밤에 여기 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밤에 여기 오면 아주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곳입니다. 저기 밑에 주차장, 주차장이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기도하는 분들 뭐 잠도 자고 밥도 해먹는 곳. 네,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고, 네, 여기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그래도 해가 나서 좋네요. 해가 나서 좋아요. 하늘이 파래지네. 하늘이 파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서 내려가면은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주차장. 옛날에 할머니 살아 계실 때는 지나가다 여기서 뭐 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